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둘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를 이루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므로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 인능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 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피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이말일를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본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싸게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이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새벽 기도회 때마다 어, 이렇게 재단 위에 어,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 보통 그날 새벽 기도를 담당한 담당 목사가 아, 그 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아, 재정부에 그것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아, 지난 주에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이제 사무실로 내려왔는데요. 아, 그이 재단위에 들려졌던 헌금 봉투 사이에 이렇게 천 원짜리 한 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뭐 다른 날 같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정부실에 그것을 전달해 드리게 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 마음이 좀 달랐습니다 그천 원짜리 한 장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좀 달랐어요 다른 헌금 봉투에는 성도님의 이름도 적혀 있고 기도 제목도 적혀 있는데 이름도 없고 봉투에도 담겨 있지 않은 그 천원한 장이 유독 제 마음이 이렇게 특별한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헌금을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드리죠. 그런데 이걸 드린 성도님은 왜 봉투에 담아서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막드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수중에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리는 걸까? 아니면은? 사실 더큰 현금을 하고 싶은데 정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작은 것이라 이렇게 막 봉투에까지 담아서 드리기가 민망해서 드린 걸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갑자기 골똘하게 드는 것입니다. 이유는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현금을 드린 분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냥 그 현금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실에 내려갈 때 제가 어, 그 헌금을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전해드리면서 제 마음에 그런 기도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헌금에 담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재장부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큰 액수건 작은 액수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지.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첫 부분에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이렇게 연보를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름을 알수 없는 어느 여인, 성경은 그가 과부라고 기록합니다.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과부를 가난한 과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는 억울한 과부가 나왔죠. 오늘은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과부가 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겠습니까? 그럼, 그리고 럼그또이 과부는 가난했다고 했어요. 아마 남편이 이렇게 물려준 상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나 봅니다. 가난한 과부. 두 랩돈을 넣었다고 했는데, 이한 랩돈의 동전을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딱5 0 0원짜리예요 500원짜리 하나, 이두 랩돈 동전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고 하시면서 그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두랩돈이 생활비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한 과부가 그나마 그걸 가지고 뭐, 그날 한끼 먹을 식량을 살수 있는 비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그 전체를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구제금을 받거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 살수 살 없는 형편에 있는 그런 과부라는 거죠. 생활비 전체를 헌금하였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이 과부 안에 비록 그가 가난한 과부이긴 하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과부의 두렵던 헌금 이야기 뒤에 곧바로 어떤 이들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것을 감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 성전이 지어질 때 아주 아름다운 그 건축 자재들이 쓰여졌대, 엄청난 그 헌물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의리, 의리, 지어진 거래. 그 건물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훌륭한 성전이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릴 심판의 그날이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계절의 흐름을 알수 있듯이,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날 그때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갖가지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송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부모 형제 친척들로부터 버림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때가 마지막 되고 그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누가가 보고 얼마 전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섬뜩하게 느껴지고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그런데 주님이 이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26절 말씀에 사람들이 세상에 이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환, 환란을 어떻게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벌벌 떨면서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우리 머리를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없고,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의 때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려움이 아니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그 근심과 염려가 사라졌는가라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염려. 먹고 사는 염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사라졌는가. 여러분 그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아주 간단한 기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먹고 사는 염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대한 염려가 완전히 사라졌는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두려움 속에 주님을 맞이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방탕함과 술 취함에 취해 있을 때, 당연히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말씀하신 것이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과 염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는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에 걸려 넘어지게 될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 훈련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단원을 공부할 때 항상 숙제를 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생들에게 다음 한 주간은 숙제가 있는데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날 때 절대로 그 염려를 품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 콜돌이 생각하고 그,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한번 염려하지 않고 살아보는 한 주간을 살아보는 것이 숙제입니다라는 것을 항상 매번 그렇게 내드리거든요. 한 주간이 지나고 이제 반원들 숙제 검사를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의외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냥 염려 안 하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밀려오는 근심,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숙제를 해보니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의 염려, 쓸데없는, 쓸데없는 염려하면서 살면서 그게 그렇게 심각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생활의 염려를 버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복음 오늘 21장 초반에 왜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랩돈 헌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의 믿음은 생활의 염려를 완전히 죽게 맡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 가난한 과부의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당장에 먹고 살수 있을까? 그것이 그 가난한 과부의 가장 주된 관심사고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긴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그 누구보다 가장 부요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간사님이 부임하실 때. 나이도 꽤 있으시고 자녀도 많으셨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그분을 면접할 때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사의 봉급으로는 많은 식구들을 부양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간사님 이 사례를 받으시고 생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분이 딱한 마디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주님께 먹고 사는 거다 맡겼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 면접하는 자리가 갑자기 수견해졌습니다. 그분이 목사를 하셔야 될것 같았습니다. 어제 부평 감리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홍은파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아주 귀한 만남을 가졌는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강력한 그 부흥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일평생 목회하면서 모아둔 목회 자료를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고. 그런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그 그 만든 책을 가지고 저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선물로 주시고 또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있었던 경험들도 이렇게 들려주시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들도 목사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일 제 가슴에 남는 한마디는 목사가 목회를 할 거면 목숨 걸고 목회하라는 겁니다. 생명 다해 목회하라, 목숨 걸고 목회하라 하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처자식 문제. 진로의 문제 정말 다 주님께 맡기고 생명다해목해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믿음으로 선뜻 아멘 하기보다는 어느 제 마음의 한 구석에 그것이 이게 걸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야 될이 말씀도 오늘 이 새벽에 전해야 될 말씀도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라. 두랩던 가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 주님이 그렇게 도전하시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제 오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내려갔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올 초에 있었던 저희 아, 아버지의 장례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암투병하시다가 지난 1월 1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그때 장례가 생각이 났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발인과 또 수목장, 그 하관식까지 다 마치고, 이제 어머니와 누님들이 계신 집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바로 아버지 옷 정리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서 아버지 옷 정리를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버릴 거 버리고. 쓸수 있는 걸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아버지랑 체격이 좀 비슷해서 그런지, 아버지 옷 중에 제가 입을 만한 옷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옷 중에 그 두꺼운 겨울용 마이 몇 벌이 입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사실 한 번도 입지 않은, 이제 건강해지시면 아버지 입으시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사드린 긴그 롱패딩 잠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새 잠바였어요. 제가 마침 겨울용 자켓하고 이긴 롱패딩이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추운 날 새벽 기도 올때이긴 롱패딩 잠바를 입고 오면 좋겠다. 마음에는 있었는데 정작 사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아, 아버지가 마지막 가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기도하면서 그긴롱 패딩 잠바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잠바 생각이 나는 동시에 아버지가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음성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 주시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도 배웠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셔서 응급차로 이송하는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무슨 유언을 남기신 것도 없고요. 이제 가족들하고 여유를 가지면서 어떤... 내가 죽으면 이런 이런 일을 해다오 혹은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한,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못하고 헤어진 것이 내심 아쉬웠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 나눴는데 꿈에서라도,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짧은 한마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제 기도 중에 그 잠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은창아, 하늘 아버지가 너의 피로를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탐대하게 주의 길을 가거라. 그 한마디. 하늘 아버지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탐대하게 주의 길을 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을 때 아버지가 평생의 말씀으로 삼으라고 주신 그 선물하신 말씀 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또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육신의 부모는 비록 너를 잊고 너를 떠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제십년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먹고 사는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야겠구나. 목사이면서도 부끄럽고 연약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염려.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문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이, 아니면, 아니, 어찌 그보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진짜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활의 근심 염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지금 깨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늘 깨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낮에 열심히 사역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대요. 여러분 쉬셨다는 것이 그냥 휴식을 취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감남산에 있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본문의 한 구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 항상 어느 때든지 사역을 쉬는 날에는 항상 기도의 동산에 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환란을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 28절과 3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때문에 감당해야 될 세상의 핍박과 도전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하나님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환란과 징조들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머리를 들고 하나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이 땅에 하나님 썩어질 것에 마음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원의 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개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감당해야 될 불이익과 하나님 고난과 박해와 하나님 비움과 시기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저희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 주의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참고 견뎌내며 버티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동치고 하나님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원수들이 일어나 진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오늘도 죽음의 위협 오늘도 생명의 위협을 걸고 하나님 생명 다해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주의 종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34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먹고 사는 생활의 염려에 매어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가난하였지만 믿음은 가장 부유하였던 두랩돈 과부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생활의 염려에 저희가 매어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근심에 하나님 그것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빼앗겨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였던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것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근신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갖가지 염려들 하나님 쓸모없는 염려들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하나님 그 염려 걱정 근심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복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이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담대하게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두렵던 과부의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난했지만 하나님 그가 없는, 것, 없는 없는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그의 하나님 어느 상황에 있던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36절 37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이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남산에서 기도하며 쉬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남산의 습관을 따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기도의 골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의 진정한 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이 멈추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실 사역의 지경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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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의 골방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주님 오늘 부르시지어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에 항상 깨어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에 끼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